바이오 분야는 생물체의 기능 및 정보를 활용하여 유용 물질을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산업으로 DNA, 단백질, 세포 등의 생명체 관련 기술을 직접 활용하여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군입니다. 바이오 산업은 타 산업과는 달리 제품별 분류가 아닌 기반 기술의 발전 및 이의 적용 대상에 따라 구분되어 응용 분야가 결정됩니다. 응용 분야에 따라 생물의학, 생물화학, 농업식품, 환경, 에너지자원, 해양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산업은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발전 속도, 응용 분야의 다양성 및 이종 기술과의 융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응용 분야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바이오 산업의 세부 업종은 국가기술표준원의 바이오 산업 분류 코드에 의해 8개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바이오 의약 산업, 바이오 화학 에너지 산업, 바이오 식품 산업, 바이오 환경 산업,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 바이오 장비 및 기기 산업, 바이오 자원 산업, 그리고 바이오 서비스 산업입니다. 또한 유럽과 비슷하게 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면 바이오 기술 응용 분야에 따라 레드 바이오, 그린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로 구분하며 타 기술과 융합된 퓨전 바이오를 추가해 총 4가지 분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레드 바이오는 바이오 의약품 백신, 분자 진단, 정밀 의료 등의 보건 의료 분야, 그린 바이오는 종자 개량, GMO, 스마트 팜 등의 식량 분야, 화이트 바이오는 바이오 화학, 바이오 연료, 생물 정화 기술 등의 에너지 환경 분야를 포함합니다. 또한 산업 기술 분류표상에서 바이오 산업 분야는 의약 바이오, 산업 바이오, 바이오 공정 기기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내외 정책 동향 중 먼저 해외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바이오 분야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바이오 분야를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미래 산업이자 국가적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 국립보건원 자문위원회는 환자의 유전 정보, 환경, 생활 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질병 치료 및 예방에 적용하는 정밀의학 이니셔티브를 구축하고 2016년 2억 1,500만 달러의 예산 지원을 발표하였으며 1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생체 샘플과 유전체, 의료, 생활 습관 등의 정보를 취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후의 신전략 유럽 2020에서는 바이오를 핵심 분야의 하나로 선정하였습니다. EU의 바이오 경제는 에너지 사용 최소화와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폐기물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에코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호라이즌 2020에서는 생명공학을 핵심 요소 기술의 하나로 제시하였으며 바이오 분야에서의 우선 투자 부문은 만성병, 감염증 등의 질병 연구, 의료 시스템 효율화, 신약 백신 개발 등의 특정 과제, 희귀 질환 치료, 맞춤 의료 등의 툴 개발 등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부처 간 연계 강화 및 부처 간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 2013년 과학기술 예산 전략회의를 신설하고 2014년 과학기술혁신 종합전략을 발표했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 전체 7개 연구회 중 바이오 의료 분야 연구회의 예산은 전체 예산인 26.7억 파운드 중 35%인 9.3억 파운드이며 분야별 투자 기본 방향은 경제사회의 이익 창출을 위한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과학 구축으로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바이오 분야는 주로 973 계획과 중대과학연구계획 등의 과학기술 프로그램을 통해 상대적으로 강도 높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생명공학육성법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하에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3차 기본계획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본계획으로 글로벌 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해 2025년까지 5%의 시장 점유율 달성 계획을 수립하고 국산 신약 개발,
일자리 창출, 글로벌 기술 이전 성과 제고, 사회 문제 해결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4대 세부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강력한 바이오 산업 육성 의지를 가지고 민간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신기술, 신제품의 조기 시장 진입 지원, 선제적 인허가, 규제 혁신을 통해 기술과 규제의 조화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을 책임질 바이오 경제를 창출하기 위해 BT와 ICT, BT와 의료, BT와 금융 등 융합 인력을 양성해 융합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바이오 산업의 이슈 및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 산업의 첫 번째 이슈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디지털 기술에 바이오, 물리학 등이 접목되어 경계를 허무는 융합 기술 혁명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므로써 세계 경제가 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유전학, 합성 생물학, 유전자 편집 등의 생물학적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대표적 기술로 부상하였고, 여기에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이 융합되면서 바이오 및 의료 기술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떠올랐습니다. 바이오 산업의 두 번째 이슈는 인공지능 열풍입니다. 인공지능 열풍은 헬스케어 영역에서도 빠르게 침투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접목 모델과 방법론 연구에 집중함으로써 향후 진료, 진단, 치료법 개발 단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들도 자체 또는 관련 기업과 함께 의료 영상 분석 기반의 진단 지원 솔루션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가천대 길병원은 IBM 왓슨을 활용한 암 환자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화이자와 얀센은 IBM 신약 탐색용 왓슨을 도입해 항암 신약을 연구하거나 후보 물질을 탐색하고 있으며, 머크는 아톰와이즈 AI 기술로 하루 만에 에볼라 치료 신약 후보 2개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일부 제약사의 경우 제조 공정의 스마트화를 이루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은 원자재 입고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정 공정에서 최대한 무인 자동화를 구현하는 폐쇄형 시스템과 데이터가 실시간 자동 저장되는 품질 운영 시스템, 무인 지게차와 수직 이송, 로봇 시스템으로 제품을 이송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바이오 산업의 세 번째 이슈는 개방형 혁신입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서 바이오 벤처, 스타트업과 글로벌 제약사들의 협업 또는 초대형 M&A가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로 바뀜에 따라 개방형 혁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제약사에서 전략적 M&A 및 기술 도입을 통해 바이오 의약품 파이프라인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산업의 네 번째 이슈는 바이오 의약품과 체외 진단 기기입니다. 헬스케어 영역 중 수요 측면에서 질병 발병 후 치료보다 예방 관리 목적의 서비스가 더 중요해지고, 공급 측면에서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로 인해 사회경제 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떠올랐습니다. 미국 제약산업시장조사기관인 이벨류 에이트 파마는 2018년 기준 세계 상위 100대 의약품 중 바이오 의약품이 4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향후 20년 안에 합성 의약품 대부분이 바이오 의약품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이오 의약품이 주목받는 이유는 합성 신약이 투자 대비 성공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블록버스터 신약의 특허 만료가 다가오고 있으며, 복제약 시장이 커지면서 합성 의약품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이오 의약품은 난치성 질환 치료에 높은 효과를 보이면서도 높은 안전성과 적은 독성 및 체내 부작용이 거의 없어 많은 제약사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외 진단기기는 품목수가 매우 다양하며 BT와 IT 등 다양한 기술 개발이 연계되어 새로운 방법과 기기가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바이오 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핵심 플레이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테라노스는 피암 방울만으로 240가지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 검사 기술을 개발하고 저렴한 가격과 간단한 절차로 대규모 유통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본격 판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기업 중 랩지노믹스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술을 이용한 유전성 암 예측 패널 검사 캔서 포캐스트 서비스를 본격 개시하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전자를 분석하는 검사로 유전성 암 발병의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때 시행할 수 있습니다. 크로마흐는 유전자 검사 서비스인 제노케어 유전자 검사팩으로 탈모, 피부, 체질, 집중력 검진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유방암 치료제인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를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16년 약 4,950억 달러로 추산되며 연평균 9.3%씩 상승하여 2021년 약 7,00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삶의 질 향상,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등에 따라 헬스케어 지출이 증가하여 글로벌 바이오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19년 4,450달러에 이를 전망이며 시장 점유율은 2014년 23%에서 2019년 26%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아시아는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으로 2024년에는 북미 다음 두 번째로 큰 바이오 시장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반면 바이오 산업 국내 시장 규모는 2016년 약 11조 4,894억 원으로 추산되며 연평균 20.0%씩 상승하여 2021년에는 약 28조 8,160억 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바이오 산업의 생산액은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어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13년 5.1%, 2014년에는 1.1%에 불과하였습니다. 바이오 산업의 전체 생산액에서 바이오 식품이 40.2%, 바이오 의약이 3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분야와 관련되어 해외 기술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진국을 중심으로 특허 만료 단백질 의약품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상 단계인 바이오 시밀러 파이프라인이 130개로 전체 바이오 시밀러 파이프라인 중 약 49%가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국적 제약사들은 바이오 배터를 중심으로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치료용 단백질의 체내 안정성을 개선한 서방형 바이오 배터가 개발 및 시판 중이며 약물 전달 기술을 이용하여 투약 편의성을 개선하는 비주사제 품목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헬스케어 패러다임 구축이 또 다른 기술 이슈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효과적인 질병 치료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헬스케어 패러다임을 위한 기술 확보 및 플랫폼 구축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바이오 제약 산업 규제 완화 공약에 따라 유전자 분석 사업 분야를 비롯한 관련 신약 개발에 대한 기준이 완화됨으로써 헬스케어 마켓에 대한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루미나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NGS 기계를 개선한 시스템을 출시하였고 이로써 인간 유전체 해독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1,000달러 유전체 시대를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 이슈와 관련된 해외 업체들의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일 클론 항체가 글로벌 항체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가운데 저가 바이오 시밀러 항체도 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단일 클론 항체는 2016년 글로벌 항체 시장에서 무려 95%를 차지하며 998억 달러 정도의 시장 규모를 형성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글로벌 항체 시장은 로슈, 에브비, J&J의 빅3가 시장 전체의 57%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뒤를 암젠, BMS, 바이오젠, MSD, 노바티스 등이 잇고 있습니다.
항체 중 대표적인 블록버스터 항체는 로슈의 허셉틴, 아바스틴, 에브비의 휴미라, J&J의 레미케이드 등이 있습니다. 글로벌 항체 시장 중 북미 시장이 44%를 점유하며 가장 큰 시장으로서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분자 진단 시장은 2014년 기준 로슈, 퀴어젠을 비롯한 상위 8개 업체가 전체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었으며 시장 1위 업체인 로슈는 2014년 전체 분자 진단 시장의 3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 업체들의 시장 독식 하락 및 로슈의 점유율 하락은 분자 진단의 핵심 요소 기술인 실시간 PCR 기기의 고도화와 업체들 간 기술력 평준화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해외 기술 동향에 있어 국내 기술 및 업체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미국의 대형 바이오 회사들이나 제약사들처럼 자체적으로 초기 연구부터 하지 않고 비임상이나 임상 단계에 들어있는 아이템들을 인수하거나 기술을 이전받아 신약 개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과 울산대 의대에서는 3세대 유전자 가위 기술을 능가하는 4세대 유전자 가위를 활용하여 생쥐의 유전자를 교정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하면서 유전공학의 최첨단 분야인 유전자 가위 기술에서 한국이 기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국가 주도의 유전체 연구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한국인 총 10만 명의 유전체 자원을 확보해서 한국인 고유의 유전적 특징을 기반으로 하는 질병의 예측, 최적의 치료법 개발 등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부처별로 진행 중인 유전체 사업을 2014년부터 포스트 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으로 명명하고 통합 운영함으로써 유전체 기반 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투자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이오 산업 분야 중 효소 산업은 지식 집약 산업의 꽃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카탈라아제는 과산화 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효소로 국내 기업 제노포커스가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과산화 수소 분해 효소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글로벌 반도체 업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노포커스는 일본 기업인 아마노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로 락타아제 상용화에 성공하였습니다. 락타아제는 갈락토 올리고당을 제조할 때 사용되는 원료로 프리미엄 조제 분유나 유제품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제는 수십여 종의 질병을 동시에 진단하는 멀티플렉스 RT-PCR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분자 진단 업체로 로슈의 택맨 프롭보다 우수하여 글로벌 업체들과 ODM 계약을 맺는 등 분자 진단의 원천 기술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인바이오는 3D 바이오 융합칩의 양산에 성공하여 그동안 바이오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던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는 물론 동물과 인체의 차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의 오류까지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랩지노믹스는 스위스의 인공지능 기반 분자 진단 전문 기업 소피아 제네릭스와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유럽을 중심으로 53개국 340여 개 병원에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바이로메드는 2015년에 미국 기업 블루버드 바이오에 570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성과를 거둠으로써 국내 바이오 기업의 기술력을 입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기술 인프라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그동안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추진되어 왔던 바이오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바이오 R&D가 전략적인 관점에서 기획, 투자,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바이오 분야는 연구개발 대상 세부 분야가 다양한 것이 특징이나 주로 투자되고 있는 분야는 신약개발, 의료기기, 유전체, 줄기세포, 뇌과학, 신품종 소재 등으로 구분됩니다. 바이오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R&D 투자에 있어 전략성과 효율성에 대한 요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제 사회적 수요,
기술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한 분야별 투자 비중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첨단 의료 복합단지 같이 기구축된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바이오 산업화를 견인하고자 합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부족한 자체 개발 역량을 지원하고 수행기관간 네트워크 강화 등을 위해 산학연병의 협력 플랫폼의 장으로 첨단 의료복합단지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바이오 특화 지역의 집중 육성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바이오 클러스터 제도와 특성화 허브 구축 사업 시행을 통해 대구, 오송, 원주 등 지역 거점별 바이오 연구개발 단지 및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오 산업에서 중소기업의 시장 대응 전략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책적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국내 기술에 대하여 정부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나 각 선진국의 BT 육성책 강화에 따른 원천 기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업적 측면에서 인구 노령화에 따라 바이오가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였으나 기업 주도보다는 학문기관 중심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한계로 꼽히고 있습니다. 시장 측면에서는 예방 및 건강보건 증진과 현장진단, 신속진단을 위한 진단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수입 제품에 대한 높은 선호도와 인지도로 국내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틈새 시장 공략이 가능한 독자적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기회 요인으로 꼽히나 최신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자의 보수적 접근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하였을 때 중소기업의 시장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타 산업 분야와 융복합을 통한 원천 기술 확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의 선행 투자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둘째, 글로벌 시장 트렌드에 따른 국가의 정책적 지원 확대에 따라 시장 진입이 용이해질 전망이므로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위한 구체적 목표 시장 수립이 필요합니다. 셋째, 신소재 등 일부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이 낮은 분야는 산학형 기술개발 체계 구축을 통해 기술 및 제품화 역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의 기술 개발 테마는 총 9개로 첫 번째, 유전체 분석 및 정보 분석은 소량의 시료로부터 유전체를 분리 정제하여 초고속으로 해석하고 이를 통해 산업적, 의학적으로 유용한 유전 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하기 위한 유전 정보 해독 기술을 말합니다. 두 번째, 바이오칩은 작은 기판 위에 DNA, 단백질 등 생물 분자들을 결합시켜 유전자 결함, 단백질 분포, 반응 양상 등을 분석해낼 수 있는 생물학적 마이크로칩을 말합니다. 세 번째, 분자 진단은 대표적 체외 진단 기법으로 인체나 바이러스 등의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는 DNA의 분자 수준 변화를 PCR 등의 기술을 적용하여 질병 등을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면역화학 진단은 모든 자극에 대한 방어기전이 포함된 면역의 기초를 두고 혈청학적 현상을 화학적인 입장에서 추구하는 진단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웰빙 전통식품은 건강기능성 소재와 발효기술로 새로운 유통기술 등을 융합한 고부가 식품을 포함합니다. 여섯 번째, 건강기능성 식품 소재는 생물, 식물에서 추출한 소재나 신체에 존재하는 효소 등으로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시키며 대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제조, 가공하기 위한 소재를 포함합니다. 일곱 번째, 기능성 화장품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보호에 도움을 주는 제품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덟 번째, 아토피 개선 화장품은 유아기 혹은 소아기에 시작되는 만성적이고 재발성의 염증성 피부질환인 소양증과 피부 건조 증상 등을 완화하거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착형 화장품은 얼굴 모양 및 개선시키고자 하는 부분의 모양에 맞추어 시트, 하이드로겔과 카타플라스마 제형 등을 사용하여 피부의 수분과 다양한 영양 성분, 미백과 주름 개선 성분 등을 넣어 공급하는 화장품입니다.